호주님 영어 무지 잘할 것 같은데. 아니 전혀. 진짜 기본 완전 기본 영어 중학생 정도도 안될 거야 아마. 근데도 외국 나가면 잘해. 왜냐면 우리가 외국에 가서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되는 단어가 몇개안 돼요. 그다음부터 손짓 발짓이야. 외국에서는 우리가 영어 쓸일 뭐가 있어? How much? How much? How long? How long? 와 정말 몇개안 돼. 다 돼. 심지어 계산기로도 의사소통돼. 케미스트리 맞죠? 사실은 계산기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야. 내가 할 필요가 없지. 그쪽에서 계산기를 들이밀어. 일본 어떻게 다니세요? 일본 영어도 안 막히던데. 영어도 딱히 필요 없어요. 근데 가끔 안 통할 때 짜증날 때 있어. 굴좀 달라고 하는데 굴을 못 알아듣는 거야. 오이스터, 오이스터, 오이스터. Do you understand? 스미마셈. 오이스터. 오이스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것 때문에 한참을 그 여자하고 얘기했네. 알바생하고. 근데 어쨌든 먹었어요. 어쨌든 먹었어. 튀김으로 갖다 줬어. 나는 생굴을 달라고 그랬는데 라이브. 오이스터 라이브, 라이브. Not dead. 라이브. Understand? わかりました. 갖고 왔는데 굴 튀김을 갖고 왔어. 오케이, 땡큐. 근데 사실은 난 그래. 이거를 너무 따지고 들면 여행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막 일일이 막 잘 따지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안 시켰다고 막 그래서 이거 말고 생굴도 갖다 줬어. 그래서 서비스로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랬다 올리고 막 사진 찍어 올리고. 나는 별로 그거는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그냥 잘못 갖다 주면 잘못 갖다 주는 대로 그냥 먹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검색하면 됩니다. 맞아요. 구글 번역기 사용하면 웬만한 의사소통은 다 된다고 봐야 돼.